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새 앨범 퍼펙트 월드의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트와이스는 오는 7월 28일 일본 정규 3집 퍼펙트 월드 발매에 앞서 지난 23일 자정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신보의 재킷을 선보였는데요. 사진 속 트와이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당당함을 갖춘 모습을 표현해냈습니다. 먼저 아홉 멤버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드러내며 강렬한 붉은색 톤의 자켓을 입고 도도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다른 재킷 이미지에서는 화이트 톤의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고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패션이지만 분위기만큼은 세련미 넘치고 당당한 느낌을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어 동명의 타이틀곡 퍼펙트 월드는 트와이스의 당당한 모습을 표출한 노래로 속도감 넘치고 와일드한 사운드가 특징인 곡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히트를 따내며 인기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와이스는 지난 11일 미니 10집 테스트 오브 러브를 발표했으며 타이틀곡 알콜 프리로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그런 트와이스가 지난 27일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거머쥐며 트로피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날 트와이스는 활동을 마무리한 상황이라 생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는데요. 출연 없이 1위에다가 음방 4관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트와이스는 이번 앨범으로 국내외에서 호성적을 거두었죠. 트와이스는 지난 6월 10일을 발표한 새 앨범 테스트 오브 러브로 지난 6월 26일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6위에 진입하여 역대 K-POP 걸그룹이 발매한 미니앨범 사상 최고의 성적을 수립했습니다. 자체 신기록은 당연할 뿐더러 아티스트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도 9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종전 기록이었던 73위보다 무려 64계단이나 상승한 자체 최고 순위입니다. 이 외에도 빌보드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 차트 1위를 거머쥐고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3위를 비롯해 빌보드 차트 총 11개 부문에 랭크되며 K-POP 대표 걸그룹으로서 눈부신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롤링스톤 앨범 차트에서도 6위를 차지하며 각종 해외 차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음악 전문 매체 피치포크는 트와이스의 새로운 앨범을 두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피치포크는 트와이스는 매 앨범마다 음악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번 앨범은 K-POP 최고의 여름 앨범 중 하나라고 극찬을 보냈습니다. 앞서 알콜 프리 뮤직비디오는 공개 약 1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빠른 속도로 돌파했습니다. 전작 I Can't Stop Me의 기록을 10시간 단축한 자체 최단 기록으로 15연속 1억 뷰라는 진기록을 썼는데요. 이로써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알콜 프리까지 모든 활동곡을 억대 조회수 반열에 올려 식지 않은 굳건한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트와이스 멤버 사나, 다현, 채영이 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 여러 장을 연속으로 게시했는데요. 세 분 모두 한도 초과 미모를 뽐내며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게시글마다 샤챙, 오늘, 이틀 연속 원스, 많이 봐서 행복해 등 짧은 글과 함께 각각 사진 여러 장씩 게재하며 팬들의 눈호강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트와이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트와이스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